사랑의 아픔을 간직한 채 죽은 연인에게 편지를 보내는 하나. 근데 누구세요? 전국의 우편 배달부. 에? 그녀는 그곳에서 여느 때처럼 편지를 수거하러 온 천국의 우편 배달부 재준과 우연히 마주칩니다. 저기. 뭐? 저기 시간 써 있잖아. 수수께끼 같은 비밀을 지닌 재준. 아, 저기요. 발은 있네. 유령은 아니구나. 천사. 하지만 하나는 일반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의 모습에 전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저기 사람 있어요? 네, 있는데요. 있어요? 네. 모든 게 아리송하기만 한 그의 정체. 이런 그가 대체 어떻게 천국의 편지를 배달한다는 걸까요? 조금 생각해볼게. 뭐? 여기에 한술 더 떠 하나에게 함께 일할 것을 제안하는 재준. 뭔가 의심적긴 하지만 적지 않은 일당에 하나는 그만 넘어가고 맙니다. 그날 이후 천국의 우편 배달부 일을 시작한 하나. 이런 걸 우리 아버지가 만드셨다고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우편 배달부 복장치고는 참 특이하죠? 괜찮으시면 사인 좀. 게다가 일하다 한눈팔기 일쑤인 그녀. 할아버지. 반면 오늘도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한 재준. 여기 있습니다. 그는 그동안 죽은 아내의 정조를 의심하며 괴로워했던 남편에게 아주 특별한 답장 하나를 전달합니다. 비로소 떠난 이와의 오해가 풀리는 순간, 이것이 바로 천국의 우편 배달부가 존재하는 이유였죠. 아시아 전역에 걸친 동방신기 팬들의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된 이번 영화 때문에 한효주 씨의 고충 또한 만만치 않았다고 하는데요. 한효주 씨 마음고생 좀 하셨겠어요. 재준과 함께하며 점점 사랑의 상처를 잊어가던 하나. 그런데 하나가 그랬던 것처럼 천국의 편지를 보내려는 한 여자. 그녀는 바로 아는 여자야. 죽은 내가 좋아했던 사람의 애인. 내가 울고 있는데도 내 옆에 있어주지 않았어. 내 마음 옆에 있어주는 것 같아. 어느 날부터 찾아온 거짓말 같은 이들의 사랑. 언젠가 끝나겠지? 끝나. 언제? 들켰을 때. 도대체 재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과연 이 둘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